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영화 추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영화를 추천해드리려 하는데요. 한국 전쟁 영화 중 가장 유명한 건 태극기 휘날리며지만 그 외에 다른 영화를 꼽아보라고 하면 포화 속으로, 고지전 등 몇 개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만들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거나 잊힌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병은 홀로 돌격하더니 BAR을 람보처럼 연사합니다. 결국 총에 맞는 해병. 정선아! 걔네 새끼들 내가 가지. 죽어라! 해병의 분노는 북한군을 향하는데 과연 이들은 어쩌다 일당백을 찍고 있는 걸까요? 전쟁 영웅으로서의 해병대에 대한 묘사보다 대원 한 명 한 명의 인간적인 면을 살린 오인의 해병은 한국 전쟁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인데요. 훈계야, 야! 야! 에? 왜 이래? 이럴 때 좀 편히 쉬려는데. 어참. 1961년에 개봉한 영화인 만큼 뭔가 세월의 흐름이 지나게 느껴지지만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인의 해병이 일당백을 찍게 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대장님. 영화 오인의 해병이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들어오는 LVT-3. 왠지 실감나는 폭발을 뚫고 해병들이 진격합니다. 정말로 아파 보이는 해병. 어이, 괜찮습니까? 적의 공격을 뚫고 돌격하는 해병들. 북한군이 달려오는 해병들을 노리는데요. 과연 해병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촬영 당시 국내에는 가짜 총보다 진짜 총이 구하기가 더 쉬워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실탄을 써서 촬영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폭발이나 총격이 실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촬영 당시에 엑스트라 한 사람이 폭발에 휘말려서 그만 다리를 하나 잃었다고 합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완성한 명작,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F-86 전투기. 북한군의 대공포가 F-86을 향해 불을 뿜는데요. 비해 정도는 어떠냐? 시체의 피탄, 다리도 부상당했습니다. 결국 전투기에서 탈출하는 조종사.
겨우 살아난 조종사에게 다가오는 북한군. 과연 그는 아군에게 구출될 수 있을까요? 6.25 전쟁 당시 강릉 제10 전투비행단을 배경으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은 빨간마우라는 실제 전투기를 동원해서 액션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같은 미니어처 촬영 기법이 없던 때라 오히려 실제 전투기를 동원한 덕에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액션 장면을 뽑아냈죠. 영화에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F-86은 6.25 전쟁 당시 공산군의 미그기와 실전을 치른 우리에게는 뜻깊은 기체입니다. 그런 기체의 활약을 영화로라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만한 건 없을 것 같네요. 영화 빨간 마우라였습니다. 한기주 씨 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의문의 택배를 받은 남자. 택배에는 월남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리볼버가 있었습니다. 월남전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는 남자. 그는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베트남에서 참전용사들의 감수를 거쳐 촬영된 하얀전쟁은 배달의 기수 같은 방공영화에서 벗어나 전쟁으로 입은 상처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안 쓴다고 해줘라 이 새끼야. 월남전은 생각도 하기 싫어 더 이상. 알았니? 다만 제작비 부족으로 헬기를 두 대밖에 동원하지 못했고 고증은 신경 쓸 수가 없었죠. 더 이상 그를 헤매게 할 수는 없다. 고증과는 별개로 완성도는 상당한 시간 내서 봐도 아깝지 않은 작품 영화 하얀 전쟁이었습니다. 대낮의 거리 한복판에서 군가를 부르는 해병. 갑자기 총검술 퍼포먼스를 보이는 해병. 자신을 찔러보라고 도발하는 남자에게 진짜로 칼침을 선사합니다. 도대체 이 해병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집합 5분 전! 한창 준비 중인 해병들. 피부에 좋은 위장 크림도 발라주고 개인 화기도 확인합니다. 야, 고문관. 네가 특수부대야? 델타포스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말리는 해병이네요. 뭘 봐? 보긴 누가 봐? 동네 양아치들과 시비가 붙는 해병. 이들 밤에 해안에 얼쩡거리기만 해봐. 간첩 아니라도 다 쏴 죽여버릴 테니까. 전쟁 범죄를 예고하면서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야간 경계 중 커플들의 모습을 간첩으로 오이는 해병은 그만 방아쇠를 당기고 마는데. 야 뭐야, 간첩이야?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화 해안선이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특수효과와 촬영기법이 발달해서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미니어처를 제작하고 터뜨리거나 인형 탈을 쓰고 괴물인 척하는 그런 투박한 감성은 더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잊힌 영화들도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영화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